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, 탄핵 심판, 그리고 정당 해산 등을 심판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.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죠.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최근에 낙태 합법화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. 그런 만큼 이념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해주지 않은 재판관이 9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헌재 결정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헌법재판소로 첫 출근하는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. 이 재판관은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취임사에 앞서 해명부터 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두 재판관의 취임으로 6기 헌법재판관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특정 성향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채워졌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과 문 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, 이미선, 이석태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계열 단체 출신입니다.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을 넘습니다. 이들 중 유남석 소장을 제외한 4명의 재판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.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보수 성향이 더 강했지만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종석, 이영진 재판관 2명만 남았습니다.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찬반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